가슴에서 뭔가가 만져진다.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인이에요.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.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유방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가슴에서 뭐가 만져지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자가검진이 한국 사람은 현실적으로 소용없다 자꾸 말씀드리는 게, 유방이 대부분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자가검진이 잘 안 돼요. 만져지지가 않아요, 잘. 근데 뭔가가 만져졌다, 그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. 만져지면 조직검사를 한다거나 떼낸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요. 뭔가가 만져지면, 이건 수십 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. 근데 그때는 초음파가 발달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교과서에 실린 건 몇십 년 전이라도 이유가 있더라고요. 진짜 어떤 병변이 있어서 만져지는 거라면 유방암 염기가 나온다거나 초음파를 상으로 멀쩡해 보여도 뭐 이런, 또는 유방암이 전 단계나 전전 단계나 이런 게 나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방이식도 뭔가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가 만져져요, 아, 근데 아프진 않아요,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. 검사를 해보고 초음파를 제대로 봐야 돼요. 제대로 봐서 이거를 제거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.